여기에는 필체인 레이어링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소액 거래로 한 지갑에서 새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는 종종 암호화폐 거래소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거래소의 AML 부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종종 당국에 보고됩니다. 작년 6월, 그들은 약 1,770만 달러 상당의 11,304 ETH를 훔쳤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대규모 거래는 자금 세탁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월 8일 주요 저항선까지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전 약세를 해소하고 23,400달러 이상의 매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위험 자산이 월스트리트 종가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변동성 회복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가들은 일봉 차트에서 비트코인의 최근 골든 크로스가 가격 조정 종료를 의미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시장의 최신 이벤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제롬 파월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골든 크로스와 데스 크로스가 BTC/USD 주간 기간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트레이더가 이러한 지표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러시아의 주요 정부 소유 가스 회사인 게즈프람의 자회사인 거스프람 뱅크는 은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루블을 구현하기 전의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글로벌 금융 제재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또한 CBDC가 러시아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루킨지는 CBDC 구현으로 인한 기존 은행이 잠재적 손실을 연간 약 35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소매업체의 수익은 연간 11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CBDC 공사는 2020년에 시작되어 올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은행은 2024년에 모든 은행과 신용기관을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CBDC를 사용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스프람뱅크의 성명서는 디지털 루블이 전통적인 은행과 소매업체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러시아 은행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디지털 루블을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은행들이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CBDC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스텔라 개발 펀드는 커뮤니티 펀드 내에 1,000만 달러의 펀딩 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이 자금은 스텔라용으로 구축된 새로운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서로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발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로번 입양 기금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서로번 입양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스텔라는 또한 1월 말에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데이터 구조 2개를 결합한 버컷 리스티드 비 메커니즘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728만 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초당 트랜잭션 수는 39개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332만 건의 트랜잭션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스텔라 네트워크를 위한 훌륭한 발전입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플랫폼의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펀드, 버컷 리스티드 비 메커니즘, 네트워크 상의 계정 및 거래 수위 증가는 모두 스텔라를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